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을 두고 이 정부와 의사단체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관련 법적 쟁점과 향후 법원의 판결 전망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정부와 그리고 의료계가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2천 명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그 부분과 지금 이번에 나온 회의록이 별개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쟁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사실관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일단은 이 정부 측에서 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 결정을 여러 차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 측에서 이 부분 이제 취소가 돼야 된다. 이 행정 처분으로 봐야 되고 이 처분에 대한 취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효력 자체가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취소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소송이라는 걸그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따로 하게 돼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이 이제 1심에서는 각하가 됩니다. 각하가 네. 된 이유는 이 신청인들, 이 지금 의료계 측의 신청인들이 이 처분의 당사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의 당사자는 총장으로 보이는데 총장이 아닌 다른 이 의료계 사람들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링에 올라가서 싸워보기 전에 링에 네. 올라올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해서 한번 각하가 됐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 측에서 불복을 해서 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항고를 했고 항고를 한이 재판이 신청에 대한 이 판단이 이 지금 현재 서울 고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고법에서 지난 30일에 첫 신문기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 1심에서는 각하가 됐는데 각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다. 네. 이게 법률상 이익이 다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가지로 지금 현재 이 집행정지 신청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2024년 2월 6일에 이 정부 측에서 발표했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2024년 3월 20일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처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두 가지를 지금 취소해달라는 것과 함께 이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니까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건데 네. 이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인 쟁점이 어떤 부분이 되냐면 의대 증원을 하는 이 처분 자체가 이게 법적인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뭐 조항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분한 것인지 이거를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증언을 인지하게 되고 각 학교마다 어떻게 배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의료계 측에서는 이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돼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다 보니까는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각하가 됐지만 우리 쪽에서는 각하 여부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또 이런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보고 싶으니 정부에서 2,000명을 결정하게 된그 근거를 일단 제시를 해달라. 그리고 이 배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 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 그래서 그 근거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처분을 한 것인지를 보겠다. 이 처분의 적법성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자료 제출을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회의록 같은 게 이제 언급이 됐었고 그 회의록 중에 일부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은 이 부분이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라도 이것을 뭐 폐기했다든지 은닉했다고 한다면 그게 또 불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내용이 일단 간단하지만은 아, 너무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했죠. 일단 회의록은 좀 빼놓고요. 예. 저희가 그 집행정지 가처분 부분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그 법원 측에서는 어쨌든 정부를 향해서 증거를 내달라. 그러니까 그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증거를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예, 일단은 각하보다는 지금 각하는 아예 그링 위도 못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법리적인 쟁점이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다툴 수 없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각하에 대해서는 이게 꼭 각하가 돼야 되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링 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이링 위에서 각자 이제 공방을 주고받게 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처분이 적법하냐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한 다음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처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는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정말 2천 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2천 명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2천 명 증언에 대한 처분까지 이 가는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정에 대해서도 혹시나 뭐 잘못된 처분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정에 대해서도 뭐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중순 정도까지는 결정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측에서는 10일 전까지 최대한 있는 자료를 다 이제 모아서 제출을 해서 이 처분 자체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절차를 그러니까 절차가 좀 정당했다, 합리적이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회의록에 지금 유무 관련된 쟁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지금 회의록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네. 한 가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네. 이것은 이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존재를 한다고 지금 정부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은 제출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쟁점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 협의체가 있었어요. 이게 의료협회 측이랑 그리고 정부 측에서 이 2천 명 증언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마련을 했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회의록은 지금 정부 측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법상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협의체의 이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그리고 뭐 이제 사후 브리핑을 통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회의록에 준할 정도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회의록이 작성이 안 돼 있었고 그에 따라서 회의록을 지금 작성된 게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 회의록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 뭐 존재한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좀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원에 제출될지도 조금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정부의 말이 조금씩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일 같은 경우부터 7일까지 하루씩 처음에는 정부가 회의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정리해둔 건 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지금 뭐 전문의 회의록이 뭐 작성되고 보관됐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말이 달라졌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말이 정말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절차대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정말 정확하게 말이 달라졌다라고 보려면 네. 그 워딩 자체를 제가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네. 그 워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의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회의록이 없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정확한 워딩을 파악을 해야 될 네.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있다라고 했으면 그 회의록은 또 어떤 회의록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회의록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회의록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뭐 어떤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고 다만 정부에서 일단 이야기했던 부분은 일부 회의록에 관해서는 그 당초에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네. 이제 확인을 해보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송구스럽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측에서도 이 회의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의료계 측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회의록 자체가 당초부터 없었는데 네. 이번에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뭐 허위로 만들었다거나 실제로 이제 없었다고 한번 답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없다라고 답변을 하다가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면 이것도 굉장히 좀 비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뭐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가 조금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 실제 존재했는데 착오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착오를 한 것도 뭐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착오가 아니라 정말로 고의로 뭐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의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정부가 일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고 네. 다만 이
관련 협의체의 경우에는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에 뭐 꼭 작성해야 되는 회의록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부 측의 주장인 것이고 네. 의료계 측에서는 이 부분도 이 회의록이 작성이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인 작성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작성을 안 한 것이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은닉하거나 네. 뭐 아니면 없앴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형법상의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의료계 측의 주장인 것이고 네.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없다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인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추가적으로 회의록은 작성을 안 했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브리핑이랑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계속 공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입장은 대체 어떤 겁니까? 이제 일단은 배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뭐 그 위원회 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공개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현재도 지금 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10일까지 법원에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이 회의록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라도 존재를 하지 않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만약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는 네. 이 집행정지 결정 관련해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법상 이게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고 작성 의무가 네.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다시 직무유기의 쟁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법적인 제재가 있다 없다도 아직은 모르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회의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럼 이게 그런 이번 처분에 있어서의 판단의 근거 여부와 관계없이 또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 회의록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됨에도 하지 않았으면 그건 직무유기가 될 것인데 네. 이게 그렇다면 작성을 해야 되는 회의록이냐가 쟁점이 되겠죠. 그럼 변호사님이 보실 때 지금 올해 의대 증언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좀 갈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이게 지금 집행정지가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지금 서울고법에서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네. 만약에 결정이 났는데 집행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나면 그 다음에 정부 측에서 불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에 대한 결정은 꽤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겁니다.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이 증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반영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번 연도에는 이 증언에 대한 반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이제 증언을 계속해서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취소소송의 결정이 어떻게 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정지가 났냐에 따라서 일단 정보가 굉장히 좀 곤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료계는 지금 복지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고발을 항상 팽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정황을 토대로 할 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네. 지금 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관해서는 회의록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법리적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협의체가 과연 법적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느냐? 쟁점이 될 것인데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에 이제 쟁점이 있다라고 지금 의료계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쟁점이 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정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 다만 작성 의무가 있는데 회의록은 조금 법에 착오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그에 준하는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위법성이 조금 경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법한 상황이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피고발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피고발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라든지 실제 실행을 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만약에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의정 갈등 변수가요. 공수처 고발한 부분이 이 증언 관련해서 그러니까 집행정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좀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고발 같은 경우에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이번 집행정지보다는 느리게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네. 다만 이게 뭐 의료계 측에서 의도를 했든 했지 않았든 간에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일부 자료라도 존재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부 측 담당자라든지 이 관계자들은 이 자료들이 존재하는데 고의로 내지 않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료들이 다 오픈이 되었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이게 결국에 법원에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게 회의록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2천 명을 증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느냐에 대한 걸 판단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자료가 다 오픈이 됐을 때 정부 측에 유리할지 의료계 측에 유리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현실적으로 그 공수처 고발이 증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집행정지에서는 효력을 끼칠 수가 없을 것인데 네. 또 저희가 이걸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처분 관련해서 증언이 이번 올해 2,000명이 끝이 아니에요. 네. 내년에도 2,000명, 내후년에도 2,000명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취소 소송에서 결국엔 다퉈야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급하니까는 잠깐 막아놓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 네. 취소 소송이 어떻게 나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년에 만약에 취소 소송에 대한 뭐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에 뭐 2,000명을 늘리는 이런 증언 계획에 관해서도 이게 유효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번 이 공수처 고발이라든지 이게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는 만약이라도 이 고발이 법원에 이제 재판으로 올라가고 뭐 존재했다라든지 이런 회의록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 의료계 측에서도 이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관련 소송의 자료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유리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의료계 측에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고발이 뭐 법원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혐의로 끝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이제 의료계 측에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당장은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내후년에 또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취소 소송에서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부산대에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내년 의대 모집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네. 이게 학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대 정원이 뭐 몇 명이다라는 걸 학칙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교무에서 학칙 자체를 개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집행정지 관련해서 집행정지가 되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부산대 학칙이 그러면은 상충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정부의 계획은 그럼 부산대는 뭐 몇 명으로 증언을 한다라는 계획이 나왔는데 네. 학칙상 그게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 충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칙에 대해서는 이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상충이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정지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집행정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부산대에도 조금 조치를 서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원래 대학교 학칙 개정이 이렇게 조금 번거롭습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 학칙 개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규칙을 학교의 규칙을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려면 당연히 참석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제 뭐 모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절차가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산대가 그 의대 증원 관련해서 학칙 개정을 하지 못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의대 증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이게 부산대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만약에 의대 관련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은 상충되는 학교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부에서 이 증원 관련 시행을 하려고 할 때 학칙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정부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한 번 제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대만의 문제가 좀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부산대 향해서 뭐 시정명령 또는 뭐 학생 모집 정지 이 상당히 좀 강력한 대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정부 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충이 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시정명령을 할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시정명령에 이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런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도 일단 정부가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할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때는 또 부산대와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염두를 뒀을 때는 정부 측에서는 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 저희 회의록과 가처분 관련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